판정, 법원이 수천만 원대 뇌물수수 및 수십억 원대 횡령. 수천만 원의 뇌물수수, 수십억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. 홍 의원 측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23일 진행된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뇌물, 횡령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. 재판 진점과 일정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홍 의원은 이날 법원에 오지 않았다. 홍 의원 측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뇌물수수 공소 사실과 관련해 장정은 전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그 부분에 혐의가 없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홍문종 의원의 개인적 영역까지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. 그러면서 뇌물 부분은 참고인들의 사실과 다른 진술에 의해 기소가 이루어졌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. 또 경민학원 비리 문제에 대해선 홍 의원은 명목상 경민학원의 총장과 이사장으로 재직했을 뿐이라며 형사 책임을 질 만한 관여가 없었다는 게 홍 의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.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에서 2015년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부처에 대한 로비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모두 8,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. 홍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서화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 원을 횡령, 배임한 혐의도 있다. 검찰은 홍 의원이 교직원까지 동원해 허위, 과다 계상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며 경민학원을 사금고처럼 취급했고 사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 자금 세탁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.